길건우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길건우 대표는 K땡땡땡의 원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K땡땡땡 세 글자 뭘까요?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건우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K땡땡땡 주셨습니까? 요즘에 K 하면은 뭐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유, 그렇죠. 근데 원래 K로 시작하는 거의 원조는 반도체였습니다. 아, 반도체. 네, 네. 뭐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그래도 네. 네, 오늘 시장 괜찮게 조금 네. 가고 있고요. 요즘에 조금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슈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그다음 종목 찾고 그다음 업종 찾고 그다음 섹터 찾는 그러니까요. 게 굉장히 최근 들어서 빨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중에 그래도 반도체 쪽에 우선 이슈가 있습니다. K칩스법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30일 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사실 이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무사히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안에 이제 내용은 간략하게 하면 이겁니다. 투자 세액 공제가 늘어난다. 최대 15%로 늘어난다라는 건데 국가 전략 산업에 포함되면 돼요. 여기 들어간 게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차, 전기차. 반대하실 겁니까? 아니, 절대 반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대찬성입니다. 네, 반대할 이유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투자 세액 공제가 원래도 해주긴 했었지만 대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8% 정도밖에 안 해줬어요. 근데 15%로 오르고 중소기업이 16%에서 25%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인 클러스터 쪽에서만 거의 한 45조 정도 세제 지원 혜택을 받는 거고요. 액수를 이렇게 딱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 만드는데 30조 들어가거든요. 한 개 반 공짜로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투자에 대한 것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보니까 반도체 메모리 쪽의 투자 금액이 한 33조에서 35조 정도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또 전공정이 한 10조, 네. 그다음에 유지보수랑 평택 쪽에 나머지 23에서 24조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사실은 오늘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다음 주가 넘어가면 저는 훨씬 더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이슈만 가지고는 꾸준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뭐 업황 불안에 대한 거는 여전히 있는데 업황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올해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 쪽도 한 2, 3분기면 충분히 저점 다져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D램이랑 낸드 쪽에서 사실은 작년부터 움직였던 흐름 중 하나가 뭐였냐면 그래 수요가 줄어들면 네. 공급도 같이 줄이자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산을 꾸준하게 한 결과 아마 1분기 거의 이제 끝났는데 요 정도가 피크아웃 수치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그럼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에서도 나쁘지 않다. 아,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이나 이쪽에서는 사실은 조금 괜찮았던 게 데이터 센터 쪽은 사실은 여전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하는 글로벌에서 많이 하는 데가 한 7군데 되는데 아마존, 뭐 메타, 구글, MS, 애플, 그다음에 차이나 모바일, 알리바바 요렇게 7군데인데 네. 수치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 쪽 투자도 작년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걸로 올해가 또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수요 쪽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공급도 감산 어느 정도 효과가 드러나고 있고 저점 곧 있고 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반도체주가 한 다음 주 넘어가다 보면 저는 주도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사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포함해서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부진하거나 좋지 않은 이 여파이 좀 개선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심리들이 여기저기서 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주가 자체는 사실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오늘 뭐 원익 IPS 조금 움직이고 나머지들도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포인트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사실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저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차라리 이제 종목적으로 특화된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선별을 해보시는 시간을 주말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뭐 심플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랑 파운드리 투자 확대한다라고 하면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비 국산화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산화한 장비들에 대한 투자도 저는 당연히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테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평택, 테일러, 그다음에 용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국산화한 장비들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 쪽에만 조금 뭔가가 집중이 돼 있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삼성전자 외의 고객들도 많이 들어왔고 장비 판가가 늘어나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저는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쪽이나 뭐 이제 소재 쪽을 본다라고 하면 워닝 머티리얼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엔진가스랑 뭐 EV용 가스 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공급량이 올해부터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애천트 쪽에서는 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사실은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중에 뭐가 간다 이거보다는 저는 통째로 다 같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쪽으로 한 번씩 선별을 딱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길건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 네네.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파크 시스템즈라고 파크 시스템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이제 많이 움직이기는 할 건데 네. 업황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업황을 살짝 조금 벗어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 네, 파크 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원자현미경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글로벌 일입니다. 네, 연구용으로도 쓰고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는데 R&D 공정에서 쓰니까 사실은 업황이 살아나지 않건 투자 쪽에서는 어찌됐건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매출 구성도 보면 산업용이 거의 한 68%, 연구용이 28%여서 거의 90% 넘는 수치가 안전하게 매출이 꾸준하게 신장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거의 뭐 이미 수주를 받아 놓은 것들도 제법 많이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 했을 때 한 437억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하면 그렇게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00% 신장했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EUV 노광광 장비 관련된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마스크라는 용어가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이제 오염물질이나 뭐가 있으면은 네. 선단 공정이 아래로 조금씩 더 미세하게 될 때 사실은 잘 안 좋은 불량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TSMC에서 파크 시스템즈에 요청했습니다. 이거 오염물질 제거하는 장비 좀 해달라. 그래갖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걸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TSMC에서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네, 얘네들도 당연히 수주를 많이 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매출의 성장폭이 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뭐 매출액이 거의 한 작년 대비하면 네. 30%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시작하는 시점에 미리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 우리가 반도체 장 종목들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지 않거나 우리가 잘 몰랐던 종목으로 파크 시스템즈도 한번 담아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 반도체 관련 키워드를 우리 이상엽 이사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대표님께서 좋은 종목군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한 개가 있었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이냐면 테스. 테스요? 네, 테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고 이제 좀 바닥권에서 좀 바닥을 탈출하려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자 쪽이죠. 물론 최근에 조금 올라왔지만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바닥을 탈피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은 네. 대량 거래겠죠. 근데 최근에 테스를 보면은 한 2, 3개월치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한 2, 3년치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테스가 거래량이 한 2, 30만 주가 아니고 한 100만 주는 터져야 좀 바닥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 드디어 최근에 거래량이 약 100만 주가 터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을 보더라도 일단 기술적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바닥 탈피 시그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제 증차 시가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데 파운드리 관련된 신규 모멘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신규 증착 또 클리닝 장비를 또 작년에 개발해서 작년부터 일부는 공급을 하고 있음을 봤을 때는 테스가 이제 파운드리 쪽도 연관이 되네.
때문에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금도 많아서 작년에 R&D 비용이 한 423억 원을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게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41.7%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R&D 금액도 굉장히 연구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수급도 보면은 연기금이 어제까지 오늘도 사고 있긴 같은데 추정치를 살펴보면 근데 연기금이 어제까지 6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 좀 바닥은 돌렸고 돌린 종목에 대해서는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황 돌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